여러분, 오늘은 저와 성범이의 4주년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날짜를 세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만난 날은 만난 날이잖아요. 오늘 그냥 소소하게 뭐 다른 거 이벤트 같은 거는 안 하고 그냥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밥 먹으러 가는 장소가 제가 너무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던 한우 오마카세 집이에요. 선크림 먼저. 요즘에는 진짜 제가 피부를 좀 지키려고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될 때도,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을 꼭 뭔가 안 발라도 될 때, 요럴 때도 그냥 웬만하면 다 발라주고 있어요. 거의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는 거는 요 베리수분 선크림. 당장이야 뭐 선크림을 안 바른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될지는 전혀 모르지만, 정말 나중을 지나고 봤을 때는 진짜 여러분 조금이라도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게 수분 선크림은 딱 바르자마자 여기 피부 속에 싹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속광이 돌거든요? 그래서 진짜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스펀지에 이렇게 먹여가지고 사용해주면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어요. 베이스는 요즘 잘 쓰고 있는 요 힌스 세컨 글로우 쿠션 포슬린 컬러 발라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겟 레디 위드미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찍는 영상이라서 메이크업 할 때는 좀 넘겨쉬어도 됩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테스트 중인 컨실러인데 엄청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일 밝은 컨실러로 손등에다가 이렇게 덜어가지고,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면은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요. 이렇게 베이스를 한겹더 해주면 조금 더 쫀쫀한 피부가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컨실러는 밝은 컬러니까 이렇게 정말 얇게만 한 부위에만 깔아줘요. 안 그러면 얼굴이 좀커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슬슬 제이 오렌지 머리가 질리거든요. 지금 이제 약간 애쉬 계열을 또 하고 싶어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한번더이 머리를 유지할지 아니면은 애쉬 계열을 할지.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또딴 길로 말을 새가지고 또이 말을 못했어요. 오늘은 4주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약간 의미 있는 날인데,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신혼집이긴 한데, 약간 타이밍이 좀 애매하게 신혼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집은 지금 월세집이거든요? 저희 집이 아니에요. 뭔가 조금 더 정말 완벽한 부부로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저희의 진짜 저희 집을 계약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막뭐 엄청 좋고 엄청 비싸고 이런 집은 아니지만, 내 집을 사서 약간 꾸미고 싶다, 꾸며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이 컸거든요. 근데 물론 강릉에 제가 집이 있긴 한데, 작은, 얼마 비싸지 않은 그 집은 또 제가, 저의 집이 아니라 제가 아빠한테 해드린 집이기 때문에 막 제가 제 마음대로 막 꾸며놓고 그 강릉에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4주년 겸 저희의 집을 계약하는 날. 사람들한테 약간 다 그런 요 로망이 있잖아요. 내 집을 사서 내 마음대로 약간 꾸며서 살고 싶은 그런 로망 있잖아요. 저 또한 그런 로망이 정말 크기 때문에 지금 벌써 약간 인테리어를 어떡할지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벌써. 오늘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지? 4주년 데이트도 할 겸이니까 좀 그래도 예쁘게 입을까 봐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기념일에 막
물좀 소홀해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났네. 제가 요즘에 얼마나 제가 게으르고 귀찮아졌냐면 정말 특별한 날에만 속눈썹을 붙이거든요? 클렌징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근데 오늘은 제가 특별한 날이라고 치고 속눈썹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마스카라만 해도 예쁘던데 마스카라만 할까요? 좀 소홀해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마스카라만 일단 해보고 정 허전하다 싶으면 속눈썹을 붙이는 걸로. 오늘은 2호를 쓸 거예요, 핫킷. 여기서 요 컬러. 왼쪽에 있는 터치 컬러만 연하게 깔아줄게요. 진하게 말고. 이게 약간 정말 봄봄 느낌이라서 너무 진하지 않게 요 컬러만 연하게 깔아줄게요. 오, 너무 뽀송해. 진짜 예쁘죠? 여기만 발라도. 입술이 너무 오렌지가 많이 들어가면 좀안 어울려가지고 클리오의 퓨어 글로시 틴트 달콤 씁쓸한 장미 요거를 얹어줄게요. 이렇게 조금 섞이게. 이렇게 있다가 좀 밋밋하다 싶으면 수정화장할 때 요거 발라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예쁘거든요? 절대로 속눈썹을 붙이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저는 지금 딱 예쁘거든요? 좀 소홀해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눈에 이 팔레트로 좀 붉은기랑 음영감 정도만 추가해주는 거로 하고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뭔가 더 과해지면 좀안 예쁠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저는 옷을 입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의가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언제 입지 하면서 드디어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보니까 벌써 품절이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여름 옷이 나올 때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날씨가 막 엄청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그냥 요거 하나만 입으면 될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뭐야? 오늘은 나무 룩이야. 발끝까지 다 나와야 돼? 이게 좋은 점이 있어. 이 니트가 추우면 이렇게 입으면 돼. 좀 고급적으로. 진심 기계 같다. 이렇게 하고, 신발은 샤넬에서 예전에 예지랑 같이 커플로 산 신발을 신었는데, 이걸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년엔 안할 거지. 뭐를? 기념일. 해야지! 이거는 근데 연애 기념일이잖아. 연애 기념일도 챙겨야지. 왜 결혼했는데 연애 기념일을 왜 챙겨? 제가 지금 그 가고 싶어 했던 식당 거기 예약해놓은 데 가고 있는데 거기가
광안대교가 쫙 보여가지고 저는 광안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 알고 보니까 달맞이 길이더라고요. 근데 달맞이 길에 지금 벚꽃이 엄청 예쁘게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좀 일찍 도착할 것 같아가지고 간 김에 벚꽃추 좀 보고 벚꽃추 좀 보고 그리고 사진 좀 찍고 이제 밥 먹고 하면 시간 딱 맞을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다. 올해는 벚꽃이 너무 일찍 폈어. 좀 너무너무 갑작스럽게 폈어. 그 뮤직비디오 찍어야겠는데? 나 찍으라고. 아름다워라. 너무 예쁘다. 여기 진심? 여러 장을 찍어야. 오 예쁘다. 우리 삼각대 놓고 한 번만 재밌게 찍어줄게. 벚꽃은 걔한테 뿌려줄게. 진짜 잘 나왔어. 그치. 벚꽃을 어떻게 뿌려? 나의 노력과 수고가 보인다. 어 이쁜데? 이쁜데요? 한 번 더? 한 번 더? 내가 모아줄게. 응. 이 줍줍이 이렇게 웃기냐? 집에 가자.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나도 뿌릴까? 응. 응. 간다? 잠깐만. 하나. 분명, 분명 한 장을 던졌어. 어, 이뻐. 내 우리가 스페셜로 예약했어.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던 데인데 예약 시간이 되면 이게 열리나 봐요. 광안대교가 쫙 보이거든요. 진짜 예쁘다. 오늘 먹는 거 이거 먹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7시까지 7시 10분 전에 나가면 차 막히면 마라도 갬성. 예쁘다. 근데 이거 엄청 예쁘게 나온다? 그치. 어, 빛도 빛인데 좀 전문가스럽게 나와. 맛있다. 우와. 우와 신기하다.
먹으면 5,000원이지. 만원. 100만원. 이 잔악도.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화질 봐. 어때, 맛있어? 맛있어? 랍스터? 와, 진짜 짱. 랍스터는 비싼 거에 비해 너무 짱. 4주년이라고 촛불 꽂아 주셨어요. 대박. 내가 준비한 이벤트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제 저희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집 가는 길에 어머님 뵙고 어머님한테 딸기 훔쳐왔어요. 딸기 어머님네서. 아, 조용히 해. 진짜 이런 거 하면 안 돼. 왜 안 돼? 시끄럽잖아. 어쨌든 어머님네서 딸기 먹고 딸기 받아오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로키 산책을 나갈 거예요. 오늘의 4주년 데이트는 이렇게 끝! 안녕!